자, 요거는 이제 지난 9월에 쳤던 모의고사 그중에서 30번 하고 32번 요거 두 개를 할 겁니다. 30번 때 문제라서 뭐 조금 내용이 앞부분보다는 난이도는 있겠지. 첫 번째 30번은 일단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나오네. 애덤 스미스. 아담 스미스 들어봤지? 자. 애덤 스미스가 pointed out 했어요. 동사 point out은 뭐를 지적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런 점을 지적했어요. 동사는 지적하다라는 포인트 아웃인데, 자, 어떤 점을 지적했냐 보면 대절의 내용을 지적했대. 자, 그래서 포인트 아웃의 목적어는 대절이야. 자, 그러면 대절 안에서의 당연히 주어 동사 문장이 이어지겠지. 대절의 주어는 뭐다? 전문화. specialization 하는 전문화. 얘가 주어인데, 잠시 그런데 콤마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문장 사이에 이렇게 콤마 끼어 있는 거는 잠깐 없애버려, 얘들아.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잠깐 뛰어넘을게. 자, 그러면 대절 안에 주어는 전문화이고요. 동사는 여기네. 콤마 뒤에 나오는 leads to. 이게 동사야.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콤마 사이에 삽입절 같은 걸로 조금 사이가 벌어져 있을 때 그래도 수일치 주의하자. 주어인 전문화, 단수니까 동사 쓸 때도 lead에다가 s를 붙여서 lead라고 썼어. 그런데 동사로 lead는 원래 이끌다 이런 뜻이잖아. 그런데 lead to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땡땡으로 뭐뭐로 이어지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 lead to는 땡땡으로 이어지다. 그러니까 뒤에 결과물이 나올 거야. 이거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뭐이 정도의 뜻이야. 자, 아담 스미스가 지적한 내용 이제 볼까? 전문화는 어디로 이어진다? A general improvement. General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은 전반적인 이런 뉘앙스다. General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전반적인 향상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무엇의 향상? Of everybody's well-being.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well-being 그러면 복지, 안녕, 뭐 행복, 뭐 이런 거잖아.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복지의 그런 전반적인 향상, 개선, 더 나아진다는 거지.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일단 우리는 첫 문장에서 대부분 첫 문장은 주제를 담고 있다 그랬지. 아, 이걸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전문화는 우리의 복지를 높여준다. 이런 이야기. 됐지? 아, 뭔가 전문화가 되면 우리가 더 살기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네. 전문화가 우리의 복지를, 사람들의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콤마 사이에 있던 요 내용을 좀 볼게. 근데 콤마 뒤에 where 나오는 거 보니까, 관계 부사 where 썼다라는 거는, 아, 근데 이 전문화라는 그 분야에서, 거기에서라는 뜻이지. 그래서 where 썼어. 야, 시험에는 이거를 위치라든지 이런 걸로 내놓지 않겠냐? 그치? 왜냐면 전문화라는 명사가 선행사인데 저거 뭐 사람 아니니까 위치 쓰면 자연스러워 보이거든. 근데 위치 쓰면 땡. 왜냐 하니까 뒤에 봐라. Each of us focuses on one specific skill. 뒤에 내용이 우리 각각이 focus on을 합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어디에? 한 가지 specific skill. 이게 뭐야? 한 가지 특정한 기술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거기다 전문화 어떻게 넣어? 그 전문화라는 영역에서는 전문화에서잖아. 자, 그래서 이거 위치 아니라 where 썼어? 그 전문화라는 것에서, 거기에서잖아. 이해됩니까? 그 전문화라는 것에서 우리 각각은 특정한 스킬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게 전문화야. 전문화라는 거는 그런 것이래. 뭐 여기서도 문법적으로 하나 더볼 거는 아, 그런데 그 전문화에서기 때문에 위치가 아니라 there인 거 이거 좀 중요했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each of us는 each는 단수라는 점이 중요해. each나 every는 단수. 그러니까 뒤에 동사 봐라. us 우리는 여러 명인데요. 이러면 안 돼. us가 주어가 아니라 us 중에서 각각 each라는 게 주어기 때문에 즉 단수라서 뒤에 동사도 focus에도 es 붙여서 단수형 동사 썼거든. 요거 주의해야 된다. 자, 그래, 전문화 뭔지 알겠어. 전문화는 우리 각각이 그냥 특정한 한 기술, one specific skill 그러잖아. 특정한 하나의 기술에만 focus on, 초점을 맞추면 돼. 집중을 하는. 그게 전문화야. 그치? 자, 그런데 그 전문화는 어쨌든 우리의 전반적인 그런 well-being의 향상으로 이어진대.
자, 첫 번째 문장 중요한 주제 담고 있었어. 전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핵심 단어인 거. 이거 알겠지, 그치? 전문화라는 요 단어가 아, 핵심 키워드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이제 좀 내용 설명 들어가 볼게. The idea is simple and powerful. 그 개념은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강력합니다. 전문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복지가 향상된다라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설명해주고 있어. 그거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강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제 보자. by ing가 나오는구나. by ing는 뭐를 함으로써 이 말이잖아. 이게 뭐 함으로써냐? 전문화함으로써. specialize가 전문화하다 이거지. 자, 그런데 in just one activity, 그러니까 단지 하나의 activity에서만 단지 하나의 활동에서만 이렇게 전문화를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 Such as는 예를 들어서 뭐뭐 같은 이 말이니까, 그지? For example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면 돼, 머릿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요? Food raising이라든지, 그러니까 식량 재배라든지, 또는 clothing production, 의류 생산, 그지? 옷 같은 거 만들어내는 의류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home construction, 뭐 주택 건설처럼.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한 분야에서만 전문화를 함으로써 지금 대체 요거는 예시였어. 식품, 재배 또는 뭐 의류 생산 아니면 뭐 주택 건설 같은. 자, 이런 특정한 하나의 활동에서만 전문화를 함으로써 주어는 이제 나와. Each worker는 이게 주어잖아. 아까 전에 근데 주의할 점이 있대. Each of라고 표현했을 때는 요거 좀 구별할게. 어쨌든 each는 단수잖아. 그래서 each 뒤에 바로 명사를 쓸 때는 그냥 단수 명사를 바로 써버려. 그런데 each of라고 표현할 때는 of는 뭐뭐 중에잖아. 그렇기 때문에 of 뒤에는 복수형 명사를 써야 돼. 여럿이 있어야지 그들 중에 한명한명 각각 이런 표현을 쓸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1, 2번에서 each 바로 뒤에는 단수 명사를 쓰고 each of 뒤에는 복수 명사를 쓰더라도 이것들이 주어 자리 나와 있으면 결국은 주어는 뭐다? 주어는 그냥 each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 아 저기 동사는 무조건 어떻게 쓰자? 동사는 무조건 단수형 동사를 써야 돼. 됐니? 자, 그래서 지금 each 바로 뒤에 worker 이거 단수형 명사 썼잖아. 그치? 그래서 동사도 봐. gains라고 단수형 동사 썼다. 중요하다. 자, 어쨌든 이러이러한 단 하나의 액티비티에서만 전문화를 함으로써 각각의 worker는 각각의 노동자는 gain 얻습니다. gain은 얻다. 근데 mastery를 얻어요. mastery 우리도 왜다 마스터 했다 이런 표현 쓰잖아. 숙달. 너무 이제 손에 익어서 완전 마스터의 경지에 이른 거. 그게 mastery, 숙달. 숙달의 경지라는 걸 얻게 된다. 숙달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over the particular activity. 모든 건 아니겠지. 그 특정 활동에 있어서 이 말이잖아. 그 particular, 이게 특정한 이 말이지. 그 특정한 활동, 거기에서는 숙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는 거야. 계속 농사만 지으니까 농사에 대한 노하우 쌓이고 엄청 그걸 전문적으로 잘하겠지. 집 짓는 사람은 집만 열심히 지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숙달돼서 거기에 마스터가 되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야. 자,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however 나왔어. 콤마 콤마 사이에 이런 연결어는 앞으로 먼저 빼와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다. 하지만 이 전문화라는 것은 make sense 합니다. make sense는 무슨 뜻? 동사로는 이거 말이 됩니다. 합리적이다. 성립한다. 뭐 이런 뜻이지. 근데 이 전문화라는 것이 말이 돼요. 타당해요. 합리적입니다. 뒤에 조건이 있어. only if. 오직 뭐 한다면. 이 조건이다. 그지? 오직 요럴 때만 이 전문화라는 것이 먹힌대. 어떨 때만요? only if. 이제 조건을 볼까? 오직 어떨 때에만? 그 스페셜리스트가 전문가다, 그치? IST 붙이면 이 사람 되잖아. 자, 그런데 그 전문가가 can 뭘할수 있을 때 동사는 trade구나. trade를 할수 있을 때 subsequently 하는 그 부사는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그거에 이어서 이 말이거든. 연이어서 그거의 결과로.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뭐를 할수 있을 때만
트레이드를 할 수 있을 때에만 트레이드 뭔지 알제 서로 이렇게 바꾸고 바꾸고 무역하는 게 트레이드 하는 거잖아 교환을 할 수 있을 때만 뭘 자신의 아웃풋을 지금 스페셜리스트 단수로 썼거든 그래서 his or her 뭐 이렇게 단수형 썼어 그러니까 자신의 아웃풋이 뭔데요 생산물 아니야 그치 자신의 생산물을 트레이드를 할 수 있을 때만 자 그런데 트레이드 하는데 with 무엇과 트레이드를 한다 이거는 지금 trade A with B 그치 A를 B와 교환하다 그렇게 쓴 거네 자 그러면 그들의 생산물을 the output과 교환을 해 이 output도 생산물인데 이건 누구의 output이냐 specialist 역시 또 어떤 전문가들의 생산물인데 in other lines of activity 아 자신이랑 같은 활동 말고 다른 어떤 활동 라인에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농사의 전문가야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나의 생산품은 농작물이야 그런데 나랑 다른 활동 영역에서 other line activity에서 전문가들 예를 들어 건축이라는 그 항목에서의 전문가가 있겠지 그럼 그 사람의 생산품인 뭐 예를 들어 가구 뭐 아니면 뭐 집 같은 그거랑 내 생산품이랑 뭐가 가능할 때 서로 교환할 수 있을 때에만 그럴 때에만 이 전문화라는 것이 make sense, 타당해요, 말이 돼요, 합리적이에요. 그렇잖아. 서로 맞교환이 안 되면 농사 짓는 애는 밥만 먹고 집 짓는 애는 집만 지어서 집안에서 따뜻하게 굶어 죽겠지 뭐. 그렇잖아. 옷 만드는 애는 옷만 만들어 입고 먹지도 못하고 어디 따뜻하게 쉬지도 못하고 옷만 입고 있다 죽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전문화라는 것이 말이 되려면 타당하려면 서로 각자 다른 라인에 다른 활동 라인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생산물을 교환할 수 있을 때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 이야기야. 이해되지? 그지? 제일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이 전문화라는 것이 우리의 웰빙을 높인다 그랬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네. 서로 뭐가 가능? 교환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자, 그리고는 it would make no sense. 아까 make sense가 타당하다, 말 된다 그랬는데 이거 make no sense이면 말 안 된다 이 말이잖아. 말이 안 될 겁니다. 이런다. To produce, 근데 뭐 하는 거요? 생산하는 거, more food를. 더 많은 음식을 된 뭐보다 household가 needs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household는 가정이잖아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필요로 하는 그거보다 더 많은 음식 생산하는 거 그거는 말 안 될걸요 물론 조건이 있어 unless가 뭔데 이거 if not이잖아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there is 그러니까 얘는 해석하면은 if there isn't랑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고요. 됐지? unless는 if not이야. 그래서 unless는 if not. 만약에 there is a market outlet. 그러니까 시장 아울렛이라는 것이 없다면 뭐를 할? to exchange that excess food. 그 초과적인 추가적인 이 말이지. 초과분 말하는 거지. 그 초과적인 음식을 교환을 할 그런 시장 아울렛이라는 것이 없다면 근데 이거를 exchange 하는데 for 뭐로 교환을 한다? clothing, shelter and so forth 뭐 의류라든지 아니면 shelter, 쉼터라든지 혹은 and so forth는 기타 등등 이런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짓는 전문가라서 농사를 이따만큼 지었어. 근데 우리 가족은 내 가족이라서 솔직히 요만큼만 지으면 되는데 내 가족 먹으려면 요만큼만 지으면 되지만 내가 이따만큼 지었어. 그럼 내 가족 먹고 남은 이만큼을 뭐해? 썩어 버려? 썩혀서 버려? 그게 아니지. 이거를 들고 어디에 가야 돼? 시장에 나가야지. 그래서 다른 필요한 가구로 바꾸고 필요한 옷으로 바꾸고 해야 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exchange 할 그 market outlet이라는 것이 없다면 요게 조건이었다. 그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 이거는 말 안 될 거예요 했는데 요 is 물론 가짜겠지. 진짜 주어는 뭐냐? 생산하는 거, 뭘, 더 많은 음식. 즉 한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 생산하는 거 야 그거 합리적이지 않지 타당하지 않지 그건 말 안 되지 그럴 필요가 없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역시 아 교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두 문장에 걸쳐서 하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라는 뜻이지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 자 without the ability without은 뭐 없이 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without
뭐가 없다면이라는 일명 without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 지금 얘는 그렇게 쓰였어. 그러니까 해석을 만약에 땡땡이 없다면 이렇게 해야 돼. without 가정법이다. without 가정법은 만약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무엇무엇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없다면 the ability가 없다면 ability는 능력이잖아. 자, 그런데 능력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항상 이렇게 능력 꾸며요. 뭐를 할 능력이야, 뭐를 하는 능력이야. To buy food on the market. 그러니까 뭐 할.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할 그런 능력이 만약에 없다면. 얘들아, 가정법은 사실은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어. 근데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야. 어떻게 알아요? if도 아닌데 여기는 그냥 여기 명사만 한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시제라는 게 없는데 쌤 어떻게 알았어요? 나 주절 보고 알았어. 주절 봐. 주절은 would라는 조동사가 있고 그 뒤에 동사 원형 썼어.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의 주절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만약에 뭐가 없다면 이러지. 가정법 과거 완료했으면 해석 만약에 뭐뭐가 없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만약에 마켓에서 음식을 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즉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난 들고 나갈 게 없는 거야. 나는 아무런 다른 전문화가 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럴 구매할 능력이 없어. 그렇다면 it would not be possible. 그거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어. 물론 이순 또 가주어겠지. 뭐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요, 진주어요. To be a specialist home builder. 그러면 스페셜리스트 되는 거. 근데 홈 빌더 또는 클로딩 메이커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건 뭐 일종의 예시들인데. 그러니까 뭐 의류 제작자 되는 거 또는 홈 빌더 되는 거. 그런 스페셜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그거 possible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교환이 불가능하고 그런 걸 구매하거나 팔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뭐 해야 돼? 그냥 우리 먹고 살 농사나 지어야지 뭐. 그지? 내가 대충 우리 살 텐트 하나 쳐놓고 우리 가족이 먹을 농사나 짓고 그냥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뒤에 그래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이유가 여기 나오네. Since. 뭐 때문에요? Since가 because의 뜻이지. 왜냐하면 it would have been necessary. 그거 필요할 것이니까요. 물론 여기서 있으면 또 가주어야. 그럼 뭐가 진주어? To farm. 얘가 진주어겠지.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Farm 하는 거. Farm은 동사로 농사 짓다잖아. 농사 짓는 것이 필요할 테니까요. 자,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for 뭐를 위해서? One's own survival. One's는 그냥 소유격이죠. 자기 자신의 이 말이잖아. One's own, my own, your own 하듯이 자기 자신의 서바이벌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농사 짓는 거 그게 필요할 거니까 다들 자기 먹을 거 농사만 지어야지. 서로 뭐 뭔가를 바꿀. 난 예쁜 액세서리를 만들겠어. 나는 뭐 안경을 만들겠어. 이런 거는 할 엄두도 못 내지. 만들면 뭐 하냐? 나눈안 나쁘고 안경보다 당장 먹고 살게. 식량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됐어? 자, 그래서 요거 without 가정법은 문법적으로도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요거를 if 절로 좀 고쳐볼게. 자, without 가정법은 이렇게 써. without은 어차피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밖에 못 오지. 그래서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명사가 없다면 이란 뜻이고 이거랑 똑같은 표현으로 without 대신에 두 단어로는 but for 이렇게 쓰면 된대. 그럼 뜻은 똑같대. 만약에 이 명사가 없다면 이라는 뜻이 돼. 자, 그런데 만약 그러니까 if로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쌤이 if 절로 요거를 써줄게. 그럼 이렇게 써야 된대. if It were not for 하고 이 명사를 쓰면 똑같은 뜻이래. 만약에 이 명사가 없다면 내가 지금 쓴건 가정법 과거지. 그러니까 if 절에 동사를 그냥 과거형 were 썼지. 그럼 대신 주절은 이렇게 생겼겠지.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should 같은 조동사의 과거를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의 규칙이잖아. 자, 그래서 요거 다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도 without the ability 하는 거를 if it were not for the ability 요렇게 쓸수 있다고요. but for the ability 이렇게 쓸수 있다고. 혹시 너희들 그 if 절에서
if를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해요? 뜻을 어떻게 알아요? 대신에 if를 생략해버리면 뒤에 있는 주어 동사 도치시키면 된다. 그래서 얘를 한 단계 더 나가볼게. if를 생략시키고 이렇게 were it not for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대. 뭐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놔라. 그래서 이것들이 다 똑같아. 만약에 이 명사가 없다면이라는 그런 뜻.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명 without 가정법이라고 해. 주절이 would 뒤에 이렇게 be라는 동사 원형 온걸 보고 쌤이 얘는 가정법 그냥 과거구나 하는 거 알았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볼까? thus. 따라서 그러므로 하는 거다. 그치?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야. 결론이야. 그러므로 이 스미스는 아담 스미스는 realized. 깨달았어요. 뭘? 대절의 내용을 깨달았어요. 요런 거 접속사 대절인 거 알지? 접속사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올 거야.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다 있어요. 이런 대슬 what이라든지 which라든지 어법 문제에선 그런 걸로 막 바꿔서 나오잖아. 안 되지, 그지? 얘 관계대명사 아니야. 접속사 대시야. 그러니까 접속사 대신 항상 너희가 머릿속에서 땡땡이라는 팩트라고 그냥 치환을 시켜버려. 접속사 대절은 항상 해석이 그래. 대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 The fact야. 자, 그러면 스미스는 이런 팩트를 깨달았대. 어떤 사실을 깨달았냐? The division of labor. 이게 대절의 주어구나. 노동의 division이 뭔데? 나누는 거잖아. 나눔. 그러니까 분업이라는 뜻이겠지. 그지? 노동의 분업은 is limited. 수동태인데? 제한됩니다. 국한됩니다. 수동태니까 뒤에 by가 있지. 뭐에 의해서 제한된다? extent. extent는 어떤 범위 이런 거거든. 정도 이런 뜻이야. 무엇의 정도에 의해서? the market. 시장의 정도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자, 노동의 분업은 그러니까 야,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는 그냥 농사 짓고 집 짓고 옷 만드는 세 가지밖에 없어. 라든지. 우리 동네는 혹은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는 직업이 한 수천 가지 돼. 누구는 귀걸이 만들고 누구는 신발 만들고 누구는 소파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노동의 분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노동의 분업이라는 건 결국은 시장의 그런 익스텐트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시장 자체 규모가 크면 어때? 노동의 분업도 그만큼 많이 돼 있겠지. 천 가지, 만 가지 막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이런 일을 해, 저런 일을 해 하는 그런 노동의 분업이 엄청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 어떠면? 시장이 크면. 그렇잖아. 시장 자체의 규모가 크면 그런 식으로 노동 분업도 엄청 많이 세분화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whereas 이거 반면에 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반면에 어쨌든 시장 규모의 어떤 정도 이거에 따라서 노동의 분업이라는 거는 리미트가 될수 있어. 하지만 반면에 마켓의 또 어떤 정도 이런 규모 이것은 is determined 땡땡에 의해서 결정되다네. 얘도 수동태네. 그치? 그러면 반대로 시장의 규모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The degree. degree도 정도라는 뜻이잖아. 이것은 무엇의 정도? 그 specialization. 그 전문화의 정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이 정도로 전문화가 되어 있어 하는 그 전문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하는 그런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전문화가 많이 되어 있을수록 이 사람은 이것만 하면 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서 마켓의 범위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서로 반대네, 반대. 그러니까 이 전문화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이만큼 많아요. 그럼 그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마을의 시장은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지. 전문화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토목에서는 이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넓어요. 혹은 우리 마을엔 별로 전문화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린 시장이 작아요. 이런 식으로 전문화가 시장의 규모를 영향 끼치고 반대로 또 시장이 그럼 어느 정도로 크냐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노동의 분업. 노동의 분업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전문화잖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야. 내용 조금 어려웠니?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는 거 또는 뭐 노동의 분업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전문화라는 거고 이 전문화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뭐다? 시장이라는 거야, 그치? 전문화가 말이 되려면 시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전문화의 규모가 시장의 규모에도 영향을 끼쳐. 반대로 시장의 규모도 전문화의 어떤 정도에 서로 영향을 끼쳐.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요. 시장이 없으면 전문화라는 것도 존재의 이유나 존재의 가치가 없고 됐지? 그런 내용이었다. 자, 32번 가볼게. 그 다음 32번. 자, 32번은 시작할 때 there is not, there are 뭐뭐가 있다. 그런데 several reasons,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several 하는 거는 수가 여러 개인 거다, 그지? 몇몇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라는 reasons 얘가 선행사고요. 그럼 뒤에 있는 why는 의문사가 아니라 뭐다? 관계 부사야. reason이라는 선행사를 꾸미는 관계 부사 why.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왜라고 안 해. 관계사들은 다 항상 해석이 땡땡하는 이래가지고 앞에 있는 선행사 꾸미잖아, 그치? 자, 그래서 why support may not be effective. 관계부사 why, 여기서 주어는 support야. support가 may not, 안 할지도 몰라요. 약한 추측이죠, may는. support가, 즉 도움이, 명사로 쓰인 support니까 도움이 effective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유들. effective는 효과적인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 도움이 효과적이지 않을지도 모를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알수 있는 거. 서포트는 좋다, 안 좋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우리 서포트는 항상 도와주는 거니까,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거니까, 이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이펙티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펙티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이네. 됐지? 일단은 첫 번째, 아, 서포트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구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 근데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이야기 하겠냐? 구체적으로 그 이유들을 얘기하지 않겠어? 그지? 서포트가 효과적이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그 이유들 보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one possible reason 하고 나오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가능한 이유가 바로 대절입니다. 도움이 효과적이 않을 수도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대절이래. 볼까? Receiving help가 그럼 대절에 또 주어다, 그치? Receiv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야 도움을 뭐 하는 거? Receive 하는 거. 즉, 받는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은 could be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다. A blow. A가 붙었다는 거는 blow가 여기서 불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뜻이겠지. 명사로 blow는 야, 한방 날려버려. 우리도 그런 말 쓰지. 블로우도 그런 뜻이야. 주먹을 한방 이렇게 날리는 게 블로우거든. 그래서 명사로는 타격이야, 타격. 한방 날림, 이거야. 자,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은 타격이 될 수도 있어요. True. 근데 어디에 타격이 될수 있다? Self-esteem. 이게 자존감이라는 중요한 단어다, 그지? 그거 자존감에 좀 타격이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을 받는 게 좋기만 한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존감을 해치는 뭔가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가능한 이유입니다. 자, 그 이야기 이어갑니다. A recent study, 최근 연구한 연구. 이 연구가 주어인데 by 뭐 이런 거다 버려라 얘들아. 그냥 누가 했는지 어디에 있는 누군지 막 그런 거야. 이름 읽으려고 애쓰지 마. 이 대학교에 있는 이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한 연구가 주어야 한 연구가 examine 했어요. 이게 동사지. examine 조사했다, 뭐 검사했다 이거지. 근데 this possibility를 이 가능성을. 그럼 얘들아, 이 가능성이 뭔데? 이 가능성 어떤 가능성? 이거 아니야? 한 가지 가능한 이유라고 방금 얘기했던 이 대절 말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대절, 즉한 가지 가능한 그 이유라고 일컬었던 바로 이 내용, 이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최근에 한 연구가 그걸 조사를 해봤대. 아, 정말 그런가? 도움을 주는 게 오히려 자존감을 해치는 게 정말 될 수도 있나? 그걸 연구를 해봤다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according to, 땡땡에 따르면, 이런 뜻이지.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자, 뭐에 따르면, the threat. the threat는 위협인데, to self-esteem model.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론 같은 내용이다, 그렇지? 자존감 모형에 대한 위협이라는 요 이론에 따르면 help가 얘가 주어야 동사 아닙니다. 도움이 can be perceived. perceive 될수 있다. perceive 인지하다잖아. 인식하다잖아. 인식될 수 있대. 여겨질 수 있다라는 수동태네. 뭐로 여겨지다. be perceived. 그래서 as를 써. 뭐뭐라고 여겨지다. 뭐뭐로 인식되다. 자, 그러면 이 help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 supportive하고 loving한 거. 이건 좋은 거네. 그치?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 갖고 가라. supportive하고 loving한 것으로도 인식되어질 수 있지요. supportive는 지지해주는, 도와주는 이런 거고, loving도 막 사랑을 하는 이런 거니까. 이거 되게 도움 주고 또 애정 있는 뭐 그런 걸로 여겨질 수도 있지요. 저 사람이 날 도와주네. 저 사람이 나한테 협력적이네. 저 사람 나한테 애정 있네. 이런 걸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or 혹은 it can be seen. 이거 be perceived as랑 똑같은 표현이야. be seen as 똑같아. see as be. a를 b로 여기다. 그걸 수동태로 쓴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 땡땡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땡땡이라고 perceive 될수 있어요. 똑같았죠, 그지? 자, 그런데 이것은 supportive하고 loving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야. threatening 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대. threatening은 뭔데? 위협적인이잖아. 근데 반대로 이 도움이라는 것이 위협적인 걸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때 조금 주의할 점은 threatened가 아니라 threatening이요. 왜냐하면 위협감을 주는의 뜻이잖아. 내가 위협적인 느낌을 느껴요. 이러면 I am 하면 threatening이지. 아니, threatened지. 근데 이거는 지금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그것이기 때문에 threatening 썼어. 위협을 주는. 자, 그런데 이것이 위협적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뒤에 또 조건 나와.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그 도움이, 여기서 대신 뭐 그냥 정말 저라는 뜻의 대시야. 아, 만약에 그 도움이 is interpreted. 뭐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면? 이 결국은 저 파란색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뭐라고 인식되다. 뭐뭐라고 여겨지다. 뭐뭐라고 해석되다. 이다 똑같은 뜻이지. 자, 뭐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 도움이 implying. 함의하고 있구나. 함의라는 말 알아? 그 속에 그 뜻을 품고 있구나. 함의가 어려워. 암시라고 할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면 뭘 암시하고 있다? incompetence. compete하는 게 경쟁하다. 그래서 competence는 경쟁력, 능력을 말하는 건데 in 붙었으니까 얘는 반대말이야. 경쟁력 없음, 즉 무능함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무능함을 암시하고 있다면 아유, 니 이거 못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 그런 어떤 무능함을 암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도움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져?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지? 그러니까 도움이 마냥 좋은 게 아니다고 우리 첫 문장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도움이 좀 이펙티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로 지금 꼽았던 게 바로 이거 뭐야? 자존감에 그것이 상처가 될수 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지.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연구가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 자존감 위협이라는 그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헬프는 좋은 걸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되면 즉 본인의 무능함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그거 위협적이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더라. 자, 다시 또 according to 이 사람들에 따르자면 나왔죠. according to 알지요. 뭐뭐에 따르면 이 실험을 했던 이 사람들에 따르면 support는 좀 주요 단어다, 그렇지? help라고도 했다가 support라고도 했다가 어쨌든 이 도움은 특히 be likely to 요거 뭐더라? be likely to는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지. 뭐할 가능성 있다. 이런 뜻이잖아. to 부정사 할 가능성이 있어요. to 부정사 할것 같아요. 이런 뜻. 그 뒤에 있는 to는 to 부정사니까 그 뒤에 동사 원형 씁니다. 아, 그런데 이 도움이라는 게 특히나 be seen. 수동이야. 그 와중에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보여질 것 같아요잖아. 그래서 be seen. 역시 그 뒤에 as까지 붙어가지고 이거 봐. be seen as 또 나왔어. 뭐라고 여겨지다. 뭐라고 보여지다. 이 말은. 자, 특히 이 support라는 것은 threatening 하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이 위협적이다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떨 때요? 뒤에 조건이 나와 어떨 때? If it is in an area. 아, 그것이 이런 영역에 있을 때. area 지역 말고 어떤 영역이란 뜻도 있지. 특히 그것이 이런 영역에 속해 있을 때요. 자, 그런데 어떤 영역인지 지금 첫 번째는 that 쓴 거, 이거는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that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which라고 쓸 수도 있겠지. 아, 그런데 그 영역이 어떤 영역? That is self-relevant or self-defining 한, 아, 그런 영역이요. 이게 뭐지? Relevant는 연관 있는 이런 뜻이거든. 즉, 자아랑 연관, 자기 자신과 연관이 있거나 혹은 self-defining은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정의 내린다라는 말 알지? A는 B이다. 이게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하고 직접 관련이 있거나 자아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내 자아를 정의 내려주는 그런 것과 관련 있는 영역. 쉽게 말할게, 내가 영어 쌤이야? 그럼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영역이야, 그거? 영어 가르치는 일, 이런 거. 이해돼? 영어 가르치는 일은 내 자아와도 관련이 있고 내 자신을 정의 내려주는 그런 영역인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 그런 영역에 관련, 만약에 그것이 그런 영역에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그런 일이라면 그 도움은 어떻다? 어머, 누가 내한테 영어 가르치는데 막 가르쳐 줘, 내한테. 도움을 막 줘.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머, 고마워라. 참 협력적이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느껴? 아니라고요. 어떻게 느낀다? 위협적이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특히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요. 이런 분야라 하면 that is하고 콤마 찍으면 이거는 즉, 다시 말해서 하는 연결어지. 즉, 이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면은 하고 한번더 설명을 해줘. 즉, in an area, 바로 이런 분야요. 해놓고 이번에는 봐라. 아까는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썼어. 왜냐면 정말 주어로 쓰였잖아. 그 영역은 self-relevant 합니다. It is self-relevant. 그래서 that이라고 which라고 주격 관계 대명사를 썼어. 근데 여기서는 봐라. 여기서는 아, 그런데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또두 번째는 관계부사 where 썼거든? 요것 좀 눈여겨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지? 문법적으로. 아까는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또는 which. 아, 근데 지금은 관계부사 where. 그러니까 똑같이 area라는 선행사를 꾸미고 있는데, 똑같이 얘를 꾸미는데, 한 번은 관계 대명사 썼고, 지금은 관계부사 썼어. 얘는 관계 부사를 쓴 거는 그 영역은 아니고 그 영역을 아니고 그 영역에서라고 뒷문장에서 해석이 됐겠지. 아,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 where 썼지. 참고로 그 영역에서 your own success와 achievement가 이게 주어 따로 있네. 그치? 너 자신의 성공과 성취가 are especially important. 특히나 어떤? 특히나 중요한 바로 그런 영역이요. 쉽게 말하면 진짜 자기 직업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너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가 특히나 중요하잖아. 그치? 내가 영어 가르치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반면에 내가 집에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거 내가 잘 못하거든? 아, 몰라. 그것도 내 본업이긴 하네. 그거 말고 그러면 그래. 우리 집에 뭐 차가 고장 났을 때 내가 뭐 타이어를 갈고 이거 내가 잘 못해. 근데 그 분야 내가 못하는 걸뭐 누구 친구든 남편이든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거는 내한테 위협적이지 않아. 그렇잖아. 그 분야에서는 나를 정의하는 분야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반드시 나만의 업적이나 성공을 이루어야 될 분야가 아니니까. 이해되지? 자, 그래서 receiving help. 도움을 받는 것. 여기서는 얘가 주어 노릇하는 동명사 receiving이다. 그치? 자, 도움을 받는 것 그랬는데 with 어떤 것에서 도움받는 거? Self-relevant한 task에서 도움받는 거. 즉, 자신과 관련 있는, relevant는 연관 있는, 상관 있는 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자기 연관적인,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신과 연관이 있는, 자기 연관적인 그런 업무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 주어다. 그치? receiving 하는 것은 can make, 만들 수 있어요. make 오형식 동사로 쓰였네. 그래서 목적어는 you이고 그 다음 나오는 feel 얘가 못보. 그러니까 지금 못보를 feel 원형 썼지. 왜? make가 동사니까. 오형식에서 make는 사역 동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그러니까 사역 동사는 원래 못보를 동사 원형으로 쓰니까요. 그래서 feel 원형 썼다. 그치? 자, 그러면 자기 연관적인 업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얘들아, 필드에
빈칸 비워놓으면 굿 할까, 배드 할까? 너이 느낌 알제? 자기 연관적인 업무에서 도움받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거 위협적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도 bad. 그래. Feel bad about yourself. 네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기분 느끼게, 나쁘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만들 수 있어요. 내용 지금 이해가 가면 이 자리도 bad냐, good이냐 이렇게 나왔을 때 너희가 bad를 고를 수 있겠지, 그지? 자, and 그리고 this 이것은 undermine 할 수도 있어요. undermine 폄훼하다, 그러니까 손상시키다. 폄훼라는 말 알지, 그지? 더 가치를 깎아버리는 거야. 폄훼하다,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것은 폄훼할 수 있어, 손상시킬 수 있어, 뭘? 포텐셜은 가능성 있는 잠재적인 이 말이지, 잠재적인 긍정적 이펙트까지도 폄훼할 수 있다. 그래도 도움받는 건좀 좋은 것도 있지 않아?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텐데, 그런 잠재적, 긍정적 효과조차도 손상시킬 수 있어. 무엇에? 그 도움의 긍정적인 이펙트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도움의 긍정적인 측면까지도 이것이 손상시킬 수가 있다. 또 예시로 마무리를 하는구나. 예를 들자면, man약에 너의 셀프 컨셉이 rest 동사로 쓰이면 뭐 휴식을 취하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안착해 있는 거야. 놓여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 여기에서 쉬고 있다 이 말이니까. 자, 만약에 너의 어떤 자아 개념이 놓여 있다면 in part 이런 콤마 콤마 사이에 건다 버리라 그랬어. 뭐 그냥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라는 뜻이야. 어느 정도 어디에 놓여 있다. rest on 어디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면 이 말이야. 어디에 있다면 your great cooking ability. 너의 뛰어난 요리 실력. 그러니까 내 같으면은 영어 가르치기 이거였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본인이 뭐 요리사야 혹은 전문 요리사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잘하는 나의 자아를 설명해주는 나의 정체성은 요리야 이런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셀프 컨셉이 rest on 한다면 자신의 뛰어난 요리 능력에 그것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if 절이라서 그지? 만약에 그렇다면 It may be a blow. 그거 타격이 될지도 몰라요. To your ego. 당신의 에고에 그건 타격이 될지도 몰라. 네가 만약에 그래 요리에 자부심이 있고 요리가 너의 정체성인 그런 사람이라면 너의 에고 뭔줄 알지? 자아. 당신의 자아에 그것이 타격이 될 수도 있지요. 뭐가요?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가요. When a friend helps. 만약에 한 친구가 도와줄 때. 자, 그러면 목적어, 그러니까 help는 오형식 동사로 쓰일 때 목적어 뒤에 목보를 원형 써도 되고요. 참고로 to 부정사 써도 된다. help는 네가 준비하는 거를 만약에 한 친구가 도와줄 때, 네가 뭘 준비해? A meal, 식사를. 근데 for guests니까 손님들을 위해서 네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 식사 준비하는 걸네 친구가 도와줘. 그 도와줄 때 오히려 그 도와주는 게 너의 자아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Because it suggests,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지. 그것이 대절의 내용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Suggest는 제안하다만 있는 게 아니야. 시사하다, 나타내다, 암시하다, 보여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 왜냐하면 그것은 이 대절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런 것도 항상 대절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위치나 what 안 돼요. 그치? 이거 접속사 대시야. 뒤에 그냥 완전한 문장 이어질 거거든. You are not the master chef. 네가 마스터 셰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인의 경지에 이른 그런 요리사 셰프가 아니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스터 셰프를 여기 있는 관계 대명사 절이 또 이렇게 꾸며줘. 근데 이 관계 대명사 절 안에도 사실은 you thought라는 삽입 구절이 또 끼어 있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you were 네가 그러그러한 마스터 셰프. 네 생각에 니는 이 정도의 마스터 셰프이다라고 니가 생각하는 그게 있을 텐데 니가 생각하기에 니가 정말 이거이다라고 그래서 you were 썼다 니가 정말 you were the master chef 이 말인 거지 니가 정말 그런 정도의 마스터 셰프이라라고 니가 생각하는 근데 그런 마스터 셰프가 you are not 니가 아니다라는 대절의 내용 그것을 암시하니까요 뭐가요? 그러니까 친구가 만약에 네가 손님 치른다고 막 요리를 준비하는데 그 요리를 도와주면 그것이 이런 대절의 내용을 암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자존감에 이것이 타격이 될수 있다. 이해돼? 요런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준 거지. 됐나? 그래서 이 글은 도움이
무조건 좋은 거, 효과적인 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그지? 오히려 자존감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 측면도 있고, 왜 그런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라고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그한 가지 이유를 설명해 놓은 글이었어. 내용은 이해되니?